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리포터가 된 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이제 컨셉트는 이제 급습 두둥 빙빙빙빙빙빙 급습이라는 컨텐츠인데요. 네, 제가 이제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가방을 소지품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가방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먹을지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 눈에 먼저 띈 사람은 누구냐? 자, 태일이 형. 갑자기 카메라가. 카메라 뭐야, 갑자기? 자, 태일이 형 오늘 급습 컨셉입니다. 태일이 형의 가방은 어디 있나요? 오, 아, 저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자, 이거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가 이거 네. 바로 열면 안 되고. 아, 네. 바로 열면 안 되고. 하나씩 꺼내서 그냥. 아, 안 돼요. 이 카메라로 가방 안을 가야 돼요. 네. 예상 못 하셨죠? 저도 예상 못 했습니다. 자. 아,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어. 아, 그럼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이거는 뭐 아마 모든 멤버들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우 거를 왜 형이 가지고 계시죠? 멤버들 이거 리스트를 모으시고 계시나 봐요. 일단 이게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프로모션 활동했을 때 그 이제 질문지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본 이제 편도 티켓이고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이런 거 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편집을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중요하죠. 이거 괜찮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네, 이거. 그냥 누구 줬는지 얘기해 줘. 데오드란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데오드란트죠. 데오드란트 이거. 그리고 내가 꺼낼게요. 내가 꺼낼래. 이게 별거 없어요, 이제. 여기. 자. 뭐 가끔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 여기. 가수로서의 이어폰. 자, 우리 모두 봤으니까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아직 굉장히 두둑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버시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진짜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태일이 형 이제 정리. 정리는 이제 본인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자, 정우씨. 예. 정우씨 가방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정우 가방. 10초 만에 끝나겠다. 아이고, 여기 정우 가방. 이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정우 가방. 확인 바로 해도 되나요? 아,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방 정리하고 있어요. 자, 바로 할게요. 자. 이건 뭐죠? 이렇게 맞게. 일단은 엄마가라고 적혀있는 부분만 봤고요. 네, 엄마가. 네. 그 편지를 썼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네. 여기다 뒀거든요. 그럼 약간 넣어놓고 깜빡한 네. 그런 잠깐만, 느낌. 잠깐만. 알겠습니다. 우와, 되게 두근두근 거려 지금. 자, 그리고 운동기가 굉장히 미니멀한 명. 네. 이거는 예전에 네. 생일 선물로 엄마가 네.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 엄마가. 엄마 많이 등장.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손톱깎이. 손톱깎이. 아, 굉장히. 근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손에 이게 그 딱지가. 그쵸. 그 여기에. 아, 까치. 까치가 뭐야? 그거 맞아? 까치라고 하지 않아? 까치. 이거 까지는 거 있잖아.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향수. 네, 향수. 요거는 예전에 네. 제가 네. 사다가 네. 남아서 쓰는 거예요. 남아서 쓰는 향수 하나. 네. 이 향수. 이 향수는 네. 이제 이 향수로 말할 거예요. 이 향수 씨? 네. 그 생일에 요번 생일에 어떤 분이 생일로 주셨는데. 네. 누구야? TY 트랙이라고. 아, 진짜? 와. 감사히 잘 쓰고 있나요? 괜찮 마음에 드나요? 아주 잘 쓰고 있죠. 약간 미니멀해요, 약간. 그 가방을 위한 사이즈들이야. 네. 귀엽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가. 가방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가방 그럼 바로 가볼까요? 아, 귀여워. 귀여워. 옆에 가방은 우리 도영이 거인가봐요. 네. 그렇죠?
자, 여기에 일단은 잠만보 캐릭터가 있고요. 네, 제 포켓몬 네. 최애 캐릭터. 자, 바로 열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바로 열게요. 자, 자, 띠리리리, 띠리리리. 전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먼저 그러네, 보거든요. 디테일하네. 근데 립밤. 립밤. 립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작은 데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아. 어, 이건 뭐죠? 치킨인 것 같은데요. 치킨이에요. 아, 치킨. 어. 했어. 어제 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어제 밤에 사서 아침에 먹으려고 가방에 넣어놓고 네. 지금 아직 배가 덜 고파서 아직 안 먹었어. 아, 이것도 만년필. 이것도 그거예요. 오, 네. 근데 더 귀엽다. 페이스만 모으나요? 페이스. 또 이어폰. 네,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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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있고요. 나 음악 좋아하잖아. 자, 그리고 렌즈. 그리고 눈, 렌즈. 눈을 위한. 어, 눈.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또 핸드크림. 감귤향. 감귤향. 감귤향 핸드크림. 어, 좋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방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유타 씨의 가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아, 기대돼. 기대돼. 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 자, 그럼.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사사로운, 아, 일단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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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유타 씨, 그, 이거, 그냥 손 치워주셔도 돼요. 손 치워주셔도 돼요. 네, 또 여기도 이제. 어? 자, 어, 이거는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 야, 아마 반납하셔야 될 거, 반납하셔야 될 거 같은 아니야, 반지가, 아니야. 아, 오케이, 유타 씨의 반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반지가 있어요. 어, 반지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제가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런 반지가 있고요. 이거 맞고요. 이거지. 자, 그럼. 자. 자, 물론 난 작은 것부터. 펜? 어, 펜. 코리안 에어. 코리안 에어. 코리안 에어. 같이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안 에어. 어, 이거는 그 캐피톨 호텔 그 이제 쉐이빙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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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뜰하네. 유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알뜰해요. 알뜰해요. 이게 여기 이제 태안항공 캐피탈 호텔 스타일리스트. 아, 이거 라이프 위즈 북스. 책. 아, 책이네요. 여기까지 읽은. 네. 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113페이지까지 읽은. 113페이지까지 읽은. 네. 아, 혹시 저거의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저 책에. 이거. 오케이. 여기 일단 딱 처음에 나세 와카리야스이 이 본을 읽다는 성공しない どころか 何も 変わらない まま니 終わること 多いのか. 答えは 간단です. ほとんどの人が 学んだ ことを 実践しない からです.왜 다들 좋은 책이 되게 많이 읽고 많이 보는데 달라지지 않은지 알아요? 실천을 안 하니까. 아, 명언이다. 실천을 하라. 실천해. 명언 많이 나온 적이 있어. Like a pocket. 어, 감사합니다, 여태근. 가방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타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크야, 이거 스타일리스트. 우리 마크 씨 가방. 잔스포츠다. 분들이 많아요. 사실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 많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부터. 자, 그리고 아, 여기 드디어. 아, 레... 드디어. 아, 드디어. 어,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어, 여기. 마마 메이드. 마마 메이드 활환. 널리 아, 형, 꺼내줘. 널리 사람을 건강하게 하다. 또 어골. 어골 칼슘. 아, 이건 하나 더 까야겠어요. 거의 다 드셨네요. 이거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이것도 비타민 C.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수첩 일기. 오, 말클리네. 말클리라고 써 있네요. 이거 사실 어, 네. 팬분이 어, 해주셨어요. 오케이. 약간 어, 이건 여기 왜 있어요? 이거 진짜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이거 진짜 그 뭐지?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정이한테 받았어요. 센스 있는 선물이다. 아니 근데 이것도 그냥 웃기려고 애들이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알겠다 그러면. 네, 알걸요?
근데 이렇게 그냥 했더니. 자, 여기 꺼내놓고요. 진짜 웃기네. 자, 여기 또 노트가 있어요. 아, 아니, 이거는 아니, 노트가 아니라. 아니, 이거 연습생 때 받았던 그 마크의 유물 중 하나. 아, 근데 아이, 그거 뺐더니 네. 아마. 어, 유물?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쓰는 게 얼마 없어. 얘 가지고 혹시 몰라서 가지고. 그냥 맞잖아. 그냥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어, 이거 아, 아 면도기 충전기인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충전기. 그리고 이거. 자. 기승까지 맞아,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뭐야? 나 5일 가는데. 원래 어, 여기도. 헐, 나 마크 지금 처음 봐. 동전지가 있나? 아, 진짜? 나도. 나도 처음. 그리고 마크도 이건 뭐예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야? 근데 이거 나 미키마스 컨대 받았었는데. 어, 야, 엄청 야, 이게 겉에 비해는 이게 굉장히 깨끗한데? 아니, 근데 그거를 그리고 아, 이거 영국이 형 앨범인가 보다. 아, 그러네. 그때 음중에서 받았었는데. 어. 또 이게 그 케이스가 없는 케이스가 없는 네임펜들이 굉장히 많아요. 케이스 좀 줘. 케이스. 아. 어, 그래. 아. 케이스가 없는 네임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걸렸어. 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자, 아. 그다음에 우리 찬이 가방을 아, 바로 네. 아, 찬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보스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구나. 이 오. 찬이의 카메라. 역시 이런 오, 멋있어. 아, 찬이도 별로 정리를 안 하는 타입이네. 근데 정리를 하기에 쓰레기통. 아, 네. 쓰레기통에 잘 안 버려. 립밤?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없으면 잘 안 버리니까 이게. 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향수고 이거는 잠자기 전 뿌리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비행기 안에서 어. 이런 거 어. 하면 어. 좀 숨쉬기 좀 편하고. 아 그리고 향수 이게 평소에 막 맨날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가끔씩. 네. 근데 가끔씩. 메인 향수가 아니에요. 아 오케이. 자 여기도 오케이. 에어팟 있고 마이크가 있고. 주머니에 영수증이 굉장히 많네요. 영수증을 모아주시나 봐요. 아, 세금 낼 때? 아니 잘 안 그냥 현금 영수증? 한 번 안 버리면 계속 안 버려. 아, 이거 오 야 멋있어. 뭐야? 진짜 멋있어. 왜요? 오 머니 스웨거. 아 잔이야. 아 형님. 아 잔이는 캐시. 잔이는 이렇게 카드 지갑 이어가지고 캐시를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잔이의 가방도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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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누구죠? 재현이 가방인가요? 자 재현이 가방은 어디 있죠? 아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재현이는 아 검정색 마스크. 그쵸. 검정색 마스크가 있고. 검정색 마스크. 자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 두 개. 계속 마스크만 있으면 웃기겠다. 마스크. 아 그리고 이거 그거다. SM 맞아, SM 맞아. 그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이거 그 살균도 되네. 네 살균도 되네. 오. 근데 배터리가 오. 없어 보여요 근데 아닌가? 배터리가 없네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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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죠. 필수죠.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뭐 이번 호텔에서 음악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배터리 네. 아. 그 정도로 배터리. 아, 이거 그리고 그거 핸드크림. 맞아. 이게 네. 아니 이거 비행기인데 어디였지? 아, 비행기인가? 너무 타서 잠깐 쓰다가 넣어 놨어. 어, 그리고 루이비통. 귀걸이다. 그리고 오, 아까의 손톱깎이와는 굉장히 그럼요. 또 다른 귀여움을 귀엽죠? 나타내고 있는 이걸로는 발톱 못 깎아요. 오 그리고 잔이와 똑같은 립밤이다. 맞아요. 그쵸? 같이 받았어. 최근에 생일이라 가지고 네 립밤 세트를 받았군요. 그리고 또 아 우리 재현 씨도 굉장히 여기에 우와, 어, 반납해야 될 것 같은 액세서리가 또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네. 이게요. 네. 공항에서 네, 방금 공항에서 꼈던 액세서리. 아 그렇군요. 가방에 바로 넣어서 네. 가져오고요.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제 거고. 아 네. 우리 재현이 잘 어울려요. 굉장히 멋있는 액세서리와 함께. 네. 네 이상으로 그 이제 NCT 127의 가방 급습이었습니다. 자, 대형이 형 거. 아, 근데 은근 긴장된다. 맞아, 이거 어디서부터 열까? 어디서부터 열어? 그냥 유타 셀러. 형 스텔러, 형 스텔러. 오케이, 여기서부터 갈게요. 아, 나 여기 앞에 뭘 들었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모자. 아, 내 벙커지 모자. 오이. 되게 많아. 뭔가 되게 많아. 그리고 아, 네 이거 필통. 만년 필통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오, 약간 빈티지하게 하는 건데
와 예쁘다. 지금 근데 다 이게 잉크가 다 없어졌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 재미가 없어. 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 이런데. 아 이제 뭐 없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뭐야? 아 제 악세사리. 기대 이하잖아. 왜? 왜 기대 이하야? 아 이게 뭐야? 아 왜? 왜? 아 그거 그냥 알코올. 아 아 그거. 이거 이거. 알코올 소독. 아 이거 그거 손소독 티슈. 이게 잡았어요, 이거. 이거를 이거 진짜 좋아요. 수십 개 있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거를 제가 지금 두 박스 사놨는데 지금 한 박스를 거의 다 썼어요. 이 사온 거 같은데 아, 잠깐만요. 어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그거 네 반납하셔야 아 저도 나왔네요. 반납 반납해야 할 HD 약간 악세사리입니다. HD 약간 위험한데 네.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리얼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일본에서 막 도착해서 숙소도 안 들리고 바로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네 아니라고 냄새나 아니라고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희는 이제 달렸지만 지금까지 H127의 가방 급습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 이거야.